약간 아드백텐과 우가달 중간쯤에 있는 범랑장까지 하나 챙겨주시더라고요. 충분히 한번 사서 드셔볼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면세 전용으로 나온 아드백 제품인 이 스모크 트레일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스모크 트레일스 같은 경우는 면세점에서만 판매되는 면세 전용 제품이고요. 용량은 넉넉한 1리터에 도수는 46도로 이 넉넉한 용량에도 가격이 인천공항을 기준으로 95불밖에 하지 않아서 제가 한번 이번에 구매를 해봤는데 오늘 마셔보면서 어떤 맛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수는 46도에 냉각여과는 거치지 않은 논칠 필터링 제품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만자니아 쉐리 캐스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만자니아 쉐리 캐스크 같은 경우는 피노 쉐리와 함께 가장 라이트하면서 당분이 적은 그런 쉐리에 속하고 특히 굉장히 드라이한 맛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올로로스는 조금 더 깊고 약간 건과일 풍미가 많이 나는 편이고 당분도 높고요. 이 페드로 히메네즈 같은 경우는 디저트 와인으로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달달한 그런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버번 캐스크와 만자니아 쉐리 캐스크를 모두 사용해서 약간 우가달과 비슷한 그런 쉐리 피트의 풍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조금 되긴 하는데요. 과연 어떤 맛을 보여줄지 지금 바로 오픈해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1리터라서 그런지 병이 굉장히 잡았을 때 묵직합니다. 이렇게 한 잔 따라줬고요. 먼저 컬러를 보면 약간 아드백텐과 우가달 중간쯤에 있는 이 아드백텐보다는 조금 진하고 우가달보다는 조금 연한 것 같은 살짝 연한 구릿빛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46도지만 레그는 제법 꾸덕해 보이고요. 이 향을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특하게 이 피트 느낌도 느껴지지만 향에서 짠내가 확실하게 먼저 느껴지네요. 바다내음 같은 그런 짠 느낌이 먼저 굉장히 또렷하게 느껴지고 그 뒤로는 약간 훈제 느낌이 느껴지면서 오렌지류의 그런 시트러스한 달달한 과일의 느낌도 함께 느껴지네요. 향만 맡았을 때는 우가달보다는 약간 아드백텐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맛이 재밌네요. 제가 우가달이나 뭐 라가블린 같은 흔히 알고 있는 쉐리피트의 느낌과는 조금 다르지만 약간 그 엇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같고요. 이 달콤한 피트 느낌이긴 하지만 그 단맛이 라가블린이나 우가달보다는 적어서 약간 조금 더 라이트하면서 드라이하게 느껴지는 그런 쉐리피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디감이 그렇게 무겁다고 느껴지진 않고요. 논칠 필터링 제품이지만 질감이 오일리하게 느껴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경쾌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무겁게 가라앉는 피트라기보다는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에서 느꼈던 것처럼 입안에 남는 느낌이 상당히 짭조름한데 이게 다른 아드백에서 느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짜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아드백 10에 약간 단맛을 더하면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가달보다는 아드백 10에 조금 더 가깝지만 그 우가달 특유의 달달한 쉐리 느낌 그런 것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전반적인 맛들이 우가달을 기대하고 드신다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아드백 특유의 그런 피트 느낌이 있으면서 약간 쉐리 느낌도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마시기 좋을 것 같고요. 이 숙성감은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아서 이 저숙성 피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맛있게 드실 것 같지만 약간 라가블린 16년 느낌의 그런 깊고 중후한 그런 맛을 기대하고 드신다면 조금 적합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제품의 가격을 고려하면 저는 면세점에서 95불에 구매를 했는데 이런 범랑 잔까지 하나 챙겨주시더라고요. 이게 1리터 제품이라서 95불이지 만약에 700ml 제품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는 66.5불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700ml 기준으로 한 병에 10만원이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충분히 한번 사서 드셔볼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드백이 이런 한정판 위스키들을 계속 출시를 하고 있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지뢰라는 말이 있어서 저도 이 제품을 구매하면서 조금 망설여졌었는데요. 물론 이 가격보다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진 않지만 그래도 기존에 먹어왔던 그런 쉐리 피트와는 조금 다른 결에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돼서 피트 위스키를 평소에 즐겨 드시는 분이라면 부담 없는 가격에 데일리 위스키로 한 병쯤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 아드백 스모크 트레일스 제품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즐거운 미식생활 되세요.